안녕하세요. 산진입니다. 에코시의 생태미술 외에 에코시의 자연탐구라는 수업도 오늘부터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겨울입니다. 마침 날이 따뜻해서 오늘은 밖에 나가기 괜찮은데,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우리가 자연탐색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겨울눈이나 나무 숲이 등 아주 일부죠. 그런데 초본류들이 갖고 있는 열매의 종류를 겨울에 채집하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산책하면서 초본류의 열매들을 채집해보고 그걸 가지고 하는 탐구활동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선생님을 위한 자연탐구 수업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연구소 앞에 있는 예당조수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저수지입니다. 여기부터 출발해서 저희 연구소 주변 한 바퀴를 삥 돌면서 하려고 해요. 자, 우선 여기 보이는 열매가 있네요. 비덴스라고 하는 속, 우리가 흔히 도깨비 바늘이라고 부르는 식물입니다. 뚜껑을 닫아서 가지고 갈게요. 채집한 열매를 채집통에 담습니다. 이때 채집통은 뚜껑이 있는 투명하고 작은 통이 좋아요. 그래야 내용물이 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때 통 하나에는 한 종의 식물의 열매와 씨앗을 담는 게 좋아요. 다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안 떨어진, 아직 안 벗겨진 걸잘 찾으면 있습니다. 이렇게 떼굴떼굴 말려 있죠, 껍질이.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찾기 어렵지 않지만 찾기 위해선 유심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 줄기에 달린 작은 열매나 가시가 있는 씨앗들은 채집통 뚜껑하고 채집통으로 눌러서 손대지 않고 훑듯이 채집하는 게 좋아요. 이 쇠무릎 씨도 가시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손을 찌릅니다. 장구채라고 하는 풀입니다. 얘는 안에 씨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털면 자, 덩굴 여기 보이시죠? 덩굴. 얘는 둥근잎 유홍초라고 하는 나팔꽃과 비슷하게 생긴 꽃입니다. 지금 요 안에 보시면 까보면 이렇게 검은 씨앗이 들어있고, 우리 봄마다 아이들이 채집해서 많이 심는 열매입니다. 이건 많이 들어있진 않네요. 씨는 거의 없습니다. 씨는 몇알 없는데, 자, 탐구를 할 거니까 얘로 꺾어서 넣도록 할게요.
지금 이거는 진득찰이라고 하는 풀입니다. 진득찰.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요 안에 씨가 들어있는데 씨는 얼만큼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따가서 한번 이따가 이거는 씨가 아니고 씨 껍질이고 그 안에 씨는 따로 있어요. 아이고 다 키네. 강아지 풀입니다. 강아지 풀. 네, 가까이 와 보시면 얘는 강아지 풀 이삭인데 여기에 씨앗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 거예요. 모두 떨어진 겁니다. 자, 요거처럼 하얀 알갱이들이 있어야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채집해봐야 씨앗을 탐패가지 못하죠. 심어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이건 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나무의 한 종류라고 보는 게 더 옳을 텐데 사위질빵이라는 자, 연구소를 한 바퀴 돌면서 씨앗하고 열매를 채집했는데 오늘 채집한 종은 총 30종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그 열매와 씨앗들이 봄까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씨앗들을 가지고 그 열매 채집 상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과정 소개해 드리고요. 그 채집 상자와 함께 이 씨앗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우리 눈에는 그냥 작은 알갱이로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특별한 모양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